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스윙을 하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하시면 힘 빠진 스윙으로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왜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렇게 못 넘어갈까? 바로 여기 왼팔 바깥쪽에 힘이 많더라는 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공을 쳤는데 프로들은 여기가 잘 올라가고 교차도 빨리 되잖아요. 근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꼭 이렇게 가서 마무리가 되죠. 바로 여기입니다. 셋업을 하고 팔로우 스루로 갈 때 손등부터 해서 왼팔 전완근의 바깥쪽이에요. 그리고 팔뚝에도 바깥쪽. 이 바깥쪽에 힘이 빠지니까 헤드가 잘 감기더라. 딱 오늘 이 중요한 포인트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크를 쭉 늘리고 지면을 밟고 회전을 한다. 그리고 공을 빵 쳤는데 이렇게 지금 제 모습이 어땠어요? 양팔을 쭉 피고 어떻게 보면 왼팔을 제가 지금 핀 겁니다. 피고 쭉 손으로 헤드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감기지 못하고 힘만 많이 쓰고 생각하는 것보다 비거리가 자꾸 적게 나올 겁니다. 왼쪽으로 가면서 공을 치는 거예요. 그때 이쪽 바깥쪽에 힘을 빼니까 헤드가 내 몸 앞에서 총알같이 튀어나가더라. 이렇게 되면은 둘 다 지금 똑바로 가지만 한 50m 가량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첫 번째 공에 몸을 더 많이 쓴 것 같고 힘을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들이 힘 빠진 스윙으로 공을 쳤는데 멀리 나가는 경험을 못 해보니까 자꾸 불필요한 힘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왼팔 바깥쪽에 의도적으로 힘을 이렇게 한번 빼보는 거예요.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잘 접히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바깥쪽에 힘을 빼고 이렇게 스윙을 해보니까 이쪽이 생각보다 잘 접히고 그리고 손목도 잘 꺾이는데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볼 치기 전에 워밍업을 해야겠죠. 채를 이렇게 하나 딱 왼벽을 막아두고 오른손으로 가상의 공을 던진다. 자, 어디로? 내 느낌에는 좀 바깥쪽으로 던져주는 이미지를 주면서 오른발을 차주는 느낌까지 같이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몸에 워밍업을 하고 이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자, 팔로우 스루까지만 치죠. 자,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비거리 레슨 할 때마다 댓글에 이거 기계 조작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은데 절대 기계 조작 아니고요. 실제 거리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프로들이 힘 빼고 치세요라는 그 참뜻을 한 번쯤은 정말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왼팔 바깥쪽에 힘을 주고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팔로우에서 멈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피니시까지 막 쭉 가야 돼. 그렇게 해서 지금 240이 똑같이 갔습니다. 저라면 적은 스윙 그리고 적은 에너지로 같은 거리를 보내면서 피니시로 넘어가는 작업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거리는 넓은 아크가 중요합니다. 오른손바닥을 몸에서 멀리 주는 느낌으로 간혹가다 높이로 조절하시는 분이 있는데 손바닥을 넓게 가져가서 아크를 크게 가져간다. 그리고 왼발 앞꿈치로 체중을 눌러주면서 오른발을 차준다. 그럼 헤드가 아래로 팡 하고 내려가겠죠. 그때 의도적으로 여기에 한번 힘을 빼보세요. 바깥쪽에. 자, 이렇게 바깥쪽에 힘을 빼기만 해도 헤드가 내 몸 앞에서 빨리 튕겨져 나가고 그리고 빨리 감겨서 끝날 겁니다. 자, 이렇게 적은 힘으로 헤드 무게도 느끼면서 헤드가 빨리 감기는 이 경험을 하면서 공의 타점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 빼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인지할 수 있어요. 아, 힘 빼라는 뜻이 이렇게 힘 빼라는 게 아니구나. 확실히 쓸 때는 쓰고 빠질 때는 빠져야 되는구나. 그 구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던져진 헤드가 빨리 감겨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왼팔 바깥쪽에 힘이 빠져야 되는구나. 의도적으로 빼보세요. 의도적으로. 정말 이렇게까지 빨리 감겨도 되나 싶을 정도로 팔로우 스루까지 아마 잘 끊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번 시원하게 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비거리가 이렇게까지 힘 빼고 멀리 칠 수 있었구나 한 번쯤은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